안녕하세요. 저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재무기획실의 유성우라고 합니다. 저희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재무기획실은 그룹 경영진분들이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게임이나 경영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숫자 기반의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요 매출원이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단순한 재무 정보보다는 게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저희 게임의 현황을 인사이트로 도출해서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재무기획실에서 데이터 분석 직군을 뽑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홀딩스다 보니까 개별 게임보다는 그룹 전체의 게임의 성과 그리고 상황을 좀 더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장 라이브 서비스에 필요한 분석보다는 좀 게임의 어떤 장기적인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을 좀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시장에서 또 경쟁사 대비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또 분석의 관점이나 방향성이 조금 다른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데이터 분석 직무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역량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그 게임 콘텐츠를 다루기 때문에 게임 콘텐츠 자체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숫자만 보고 분석을 하다 보면 저희가 놓치는 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깊이 있는 분들을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만들어내는 정보들이 그 그룹 경영진분들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좀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푸시는 문제들 대비 현실적인 문제들은 막상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없거나 그래서 새로 데이터셋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거나 혹은 이제 방법론도 정해진 게 없고 적절한 방법론을 찾아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끈기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자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채용 과정이 있어서나 혹은 이제 인턴 과정 전체를 놓고 봐서도 이분이 그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 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좀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한마디로 뚝심 있는 회사라고 보통 소개를 하는데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하고 또 이제 되게 장기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또 외부 환경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본질에 집중해서 오랫동안 개발하고 또 오랫동안 서비스하는 그런 게임들을 지향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어떻게 보통 주변 분들에게 설명을 하냐면 게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제 데이터 분석을 다 필요로 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고 데이터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그 덕업일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포지션에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